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오늘의 커멘트 뉴스 간단하게 짚어보고 우리 김병상 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우리 박예슬 기자가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국적특혜가 그동안 사실상 뭐별큰게 없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국적특혜 체면을 살렸습니다. 그 청문회가 열리는 그날 밤, 그 용산구청 문제라든가 이 문제만 집중하던 용해인 의원이 금요일 밤 9시 45분에 드디어 이상민 장관을 앉혀놓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관, 재난관리기본법상의 시행령을 알고 있느냐?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을 아마 이상민 장관이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행안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의하는데 정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거 안 정했으면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정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바로 행안부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자기가 재난관리 주관 책임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그 전에 계속해서 말이죠. 이 이상민 장관은 그것은 소방서다. 소방 쪽 관할이다. 나는 재난관리 주관 책임자가 아니라고 발뺌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탄핵 사유가 될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시인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에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보면요, 행안부 장관이 관장 사무 기준으로 주관 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정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용해인 의원이 잘 들이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상민 장관 결국은 반전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상민 장관, 이 이상민 방탄국조였죠. 행안부는 책임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그냥 어깨 톡톡 치면서 말이죠. 정무적인 문제로 사퇴시킬 수 없다.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사퇴시키느냐. 구체적인 혐의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민의힘 전주에. 역시 정쟁이다. 이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의 사퇴는 국민들이 60% 이상, 70% 가까이가 원하고 있고, 또 유족들이 울부짖으면서 책임지라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정쟁입니까, 그게? 전주의원, 정쟁이에요, 그게요? 정신 좀 차리세요. 국민의 요구예요. 유가족의 울부짖음이고.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국조특위에서 이 장관 탄핵 사유 근거만 잡으려고 한다. 당신들이야말로 국조특위를 이상민 장관 방탄 국조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 뱀처럼 빠져나갔죠. 무슨 말을 했냐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사태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책임을 다하겠다. 모른다. 사과한다. 재난관리 책임 소방서가 맡게 되어 있는 긴급통제 단장에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갔거든요. 재난관리 책임 자기는 없다는 거죠. 행안부는 책임은 없고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결국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이 참사 방지 책임을 하급기관이 용산구청, 용산경찰서에게 밀어버렸죠. 뒤집어 씌웠던 이상민 장관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근거 사유가 나왔습니다. 재난관리기관, 거기서 장으로서 위기경보 발령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피해자 가족 연락 측의 구축 임무가 있는데 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유가족 명단을 자기는 못 받았다. 서울시에서 세 차례 줬다 그러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을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이 장관 안 했어요.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 관리, 초동 조치 수습, 수습본부 상황실 설치 등 이거 안 했습니다. 탄핵 근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정확하게 처리하기를 요구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커뮤니티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점벌레, 그리고 김종대 의원의 K1, 그리고 박예슬 기자의 민심콕, 그리고 우리 박지원 전 원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문승 교수님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아주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전두환, 박정희 때, 노태우 때도 좀 그랬죠. 툭하면 뭡니까? 북한과 내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했다. 북한 서적을 이용했다. 북한의 입장을 홍보한다. 주체 사상이다. 이 얘기 갖고 얼마나 울거먹었습니까? 예? 실제로 까보면, 예? 아닌데. 얼마나 울거먹었어요? 나중에 사실상 재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무죄 나온 사건도 수두룩합니다. 시국 사건 중에서.
그들의 근데 혐의를 보면 북한과 연결했다. 이적 행위를 했다. 국가보안법. 자, 이걸 말이죠.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국정원 조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무인기 항조 용산 대통령실을 밝혀낸 김병주 의원에게 북한과 내통했다. 처음에 이적 행위라고 그러더 말이죠. 예? 북한과 내통했다 그럽니다. 정작 자신들이 밝혀내지 못하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허위 보고한 죄는 반성도 하지 않고요. 야, 아니 그 바이든 날리면 이게 통하니까 말이죠.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웃겨요. 그냥 억지부려요. 예? 자, 대한민국 사회가 몰상식과 비상식이 판을 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거는요. 오늘부터 다시 임시 국회가 다시 열리는데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요. 이 안보 참사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